양주 해암사에 왔어요. 하늘이 내린 보배라는 뜻의 천보산 자락에 위치한 정말로 아름다운 사찰이에요. 조선시대 초까지 전국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대요. 해암사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기가 동국 제일로서 이런저런 중국에서도 많이 볼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특히 해암사는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태종 이방원에게 선위하고 난뒤 수도 생활을 한 사찰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들 또 오고 싶거든요. 타종 체험이랄지 범정 치는 그 템플스테이에 다시 한번 와보고 싶어요. 체험형도 있고 휴식형도 있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참잘 쉬고 올수 있겠더라고요. 법능 스님의 간세음보살 명상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포근하고 따뜻한 5월입니다. 수행하기 좋은 계절이죠. 끊임없이 공부하여 마침내 성불합시다.